이번에는 퍼프페이츄리 반죽의 유지싹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 혹은 뭐 부작위 형태로 민 다음에 유지를 집어넣고 내 끝부분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자락을 모은 다음에 그 이음매 부분은요 잘 봉해 주시고요. 다음에 손가락을 눌러주는 이유는요 반죽과 유지가 잘 밀릴 수 있게끔 같이 밀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젓갈을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앞뒤로 반죽과 유지가 함께 잘 밀릴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젓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 난 후 밀대로 가지고 반죽과 유지가 같은 되기로 밀릴 수 있게끔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서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밀고 반도를 좀 위로 올린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때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쓰셔야만 성형을 했을 때 짝들이가 적게 나옵니다. 두께가 0.5cm 정도 얇게 좀 밀어지면 묻어있는 젓가락을 충분히 털어주세요. 젓가락이 털어지면 삼겹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각을 잘 좀 잡아주세요. 자 이제 퍼프페이츄리 마지막 작업인 성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퍼프페이츄리의 모양은 나비 형태예요. 그 나비 형태의 그 폭과 길이는 폭은 4cm, 길이가 12cm죠. 이때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나오게끔 할 때 12의 배수로 가서 24로 폭을 맞출 수도 있고 36으로 폭을 맞출 수도 있어요. 24로 폭을 맞추면 12개짜리가 2줄 나오는 거죠. 36으로 폭을 맞추면 12개짜리가 3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36으로 이번에 제가 맞출 건데 36으로 맞출 때 가장자리 끝자락을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자를 건데 그 가장자리를 0.5cm씩 위아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6에 1cm를 더하니까 37이죠. 그래서 폭은 37 그리고 가장자리 0.5cm 자르고 그 다음에 옆 폭의 그 피드피트란 쪽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밑에 0.5cm를 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이 36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12의 배수 그 3배가 되는 거죠. 12 하나 체크하고 24에서 체크하고 그럼 이제 12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줄을 정확하게 긋기 위해서 반대편에다가도 12, 24 체크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잘라가지고 성형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은 얼마라고 했죠? 4죠? 4. 그래서 4의 배수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4의 배수로 체크가 완료가 되면요. 자, 자릅니다. 이때 길이가 12, 폭은 4.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께는 0.7cm가 좋고요. 0.7보다 높으면은 꽃처럼 나오고요. 0.7보다 너무 얇으면 그 나비가 조금 빈약한 듯 싶어요. 그러니까 0.7로 두께를 맞춰주시고, 제가 한 다섯 개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 됐고요. 자, 잘 보십시오. 양손 끝자락을 붙인 다음에 두 바퀴,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두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다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끝자락을 붙이고 한 바퀴, 두 바퀴. 한 손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 번을 돌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